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함께 꼭 챙겨 드시는 거 좋고요. 특히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또 신경 안정 작용도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래 이제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을 게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현재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 노화 방지나 이런 데도 좋기 때문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만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셨다. 많이 준비했어요. 그럼요. 얼른 드리세요. 자, 드리겠습니다. 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감마리놀렌산 챙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앞서도 뭐 숙하게 뭐 있지만 잘 안 드신다고 했는데 이건 좀 규칙적으로 예. 드시도록. 저희가 드린 거 꼭 드세요. 네. 솔직히 지금 네.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다고 한잔 하겠대요. 네. 아, 속상하다고 한잔 하시겠다고. 네. 속상할 땐 한잔 해야 돼. 한잔 하시고 네. 내일부터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술과 함께 먹어도 좋나요? 아, 술은 이 칼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 그래 안 됩니다요. 칼슘을 배출시키는 게 뭐 술, 카페인 이런 거. 예, 술, 카페인, 나트륨. 그래서 짠 음식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젓갈이나 김치,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저희가 하고 7위의 영광을 아, 설수연 씨와 함께. 설수연 씨.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네. 대단하시다. 정말 아이 셋을 낳은 엄마인데 젊은 네. 엄마가 야 건강 상태 이렇게 좋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예. 제가 별로 그렇게 건강 관리는 안 하지만 술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신 맥주량이 한 5병을 넘지 않고 어허. 항상 10시에 자고 운동은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씩 꼭 하고 꼭 아이들 챙기면서 5대 영양소를 챙겨 먹었었나 봐요. 아, 1위 하니까 안 했던 멘트들이 많이 나오네. 준비된 분이네요, 진짜. 그리고 또 통뼈였어요. 통뼈였어요. 아, 36세 설수연 씨 경우는 거의 모든 검사 결과가 완벽했는데요. 와. 특히 이제 체성분 분석에서도 이 근육량이 여자분 치고 많은 편이었고 체중이나 체지방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소견도 정상 소견 보이고 있었고요. 특히 이 식습관 조사에서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시는데 아마 그 아이들 챙겨주면서 먹는 음식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지방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 늘려라. 자, 그러면 정말 뭘 따로 안 챙겨도 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영양제 따로 필요 없어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비타민을 통해서 근데 말이죠, 잠깐만요. 예. 김종민 씨가 너무 처져 있지 않나요? 약을 몇 개 먹었어요? 야, 하나 먹었는데요.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약 때문이 아니고요. 힘들어요? 밥도 안 먹어가지고. 아, 결과적으로 배고파서 그런 걸로. 그래요. 알겠어요. 끝나고 드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까요? 다음 주는 저희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가 폐쇄공포증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네.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도 뭐 고백을 했잖아요. 공황장애 겪었다, 뭐 강박증도 있었다, 그렇죠. 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 비타민에서요 증상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연예인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비타민 놓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맞을 수가 없어.